야 여기 통화 누구 추가 못하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추가할까요? 뭐 지금 워너 좀 추적 추가해봐. 워너 지금 11시에 나랑 배그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 메이플하고 있었는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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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축하한다 은별아. 야 은별아. 페라리 언제 사줘? 나 근데 나 혜완이 형 벤츠 그걸로 줘. 페라리 말고. 내 벤츠를 왜 뺏어가지? 형님이 나 결혼할 때 주기로 했단 말이야. 너 아까 나랑 결혼하자매. 어 결혼할래? 이게 무슨 개. 그럼 우리 거네. 고맙다 은별아. 그러면은 모는 건 내가 본다? 어 내가 집안 나 집안일 할 거야. 너네 우결하니? 아 아니. 아 미영님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미영님이 이제 저희 집안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있네요. 은별아 미영님이 충격받았는데 남편이라면서 남편이 또 있었냐고? 아니 어이가 없네. 남편이라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빨리 버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다들 조용히 해. 은별이는 내 아들일세. 미영님 가지세요. 어? 아니 안돼. 우리 벤츠 받아야지 오늘야. 아 알지. 아 당연히 어, 알지. 어떤 남자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웬님은 원호야. 야 나 얼마나 사랑해? 혜완이 형 빚 내가 갚아줄게. 진짜? 어? 근데 진짜 원호야 채팅창 봐. 나... 야 잠깐만 결혼을 한번 하겠는데? 야 형 무이자 아니었어? 원호야 너는 은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저는 일단 빚 반까지는 그래도 제가 오~~ 빚 반까지는 뭐 자 사랑해? 사랑하지. 원호야? 응 형 대답해야지. 형 사랑해? 아니 은별이한테 사랑하다고 얘기해줘야지. 뭐라? 아 뭐라고? 씨발 놈아? 씨발 사랑했다. 사랑했다가 아니잖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은별아. 오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아 잠깐만. 아 진짜 원호야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자 미영님 그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아 왜요? 그렇소. 제가 노래랑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 그럼 노래 한 소절 해. 오케이 오케이. 노래 딱 용돈 안 필요해.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총가. 그러면 저기 먼저 한 곡 뽑아라 일단. 알았어요. 그 결혼 관련한 노래 그 메리미 한번 불러봐라. 이 세상 남들 다 꼬셔버려. 오케이. 비에 날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오면 빛이 돼줄. 자 노래 해석이 개쩌는 거예요. 어둠이 그냥 어둠이고 어 이렇게 다크니스 헤비 메탈 들었지. 난로가 돼주고 더운 노래 졸라 덥다는 거죠. 은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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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안 들리니? 장인어른 억장 무너진 소리야. 아 미영님 탑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똑같은 노래 하겠습니다. 아 찐 메리미. 오케이 원호야 준비해. 원호야 너도 메리미 준비해. 아 노래 진짜 못 불러. 자 메리미 나 평생 함께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메리미 달리 나와 결혼해 줄래요. 와 조원호 가지세요. 아니 조원호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잠깐 다시 딴 거 부를게요. 저 미영님한테 딴 거 부르겠습니다. 아 미영님한테 오케이 무슨 노래지? 그녀를 뺏겠습니다. 황제 가라 뺏어버려라. 은별을 뺏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소리 헤어지기 기다리다 나 먼저 죽겠습니다. 아 나 여기까지. 자 은별아 메리미를 감미롭게 부른 미영님 그리고 거기에 너를 뺏으려고 했던 원호 이제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질문 한 번.
번씩 해봐도 됩니까? 그래. 원호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미영님. 네. 저 사랑하세요? 그럼요. 부른 사람 노래 원천하면 만 원. 왜? 왜? 미영님은 나도 사랑하지 이거 안 해줬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아 미영님 좀 더 해보세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미영님 안 어 그래. 네. 원호야. 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빚 같이 갚아보자. 액수를 밝힐 순 없지만 그거면 결혼 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 남들 세 번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보자. 원호야. 어. 그거 말고는 없어? 야 은별아 그거면 다 해준 거야. 너 샷도 빚 액수 말할까? 이거 주술분들 그거 보면 오우야 할걸 전부 다. 원호야. 어. 나랑 뽀뽀할 수 있어? 나는 진도가 원래 좀 느린 편이야. 나는 진짜 난 진짜 오래 가고 싶거든. 어. 원호야. 네네. 너 은별이랑 뽀뽀한데 얼마나 걸려? 은별아 택시비 좀 보낼게. 바로 와. 어. 양치 깨끗이 해놓고 있어. 원호야. 어, 네, 예예예. 예, 예. 그 택시비 23만 원. 원호는 지금 택시비만 줘도 당장 뽀뽀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사나이였고. 지금 헐레벌떡 뽀뽀 마려워서 미친 상태다. 자 미영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뽀뽀보다. 뽀뽀보다. 뽀뽀보다 저는 희생아 마련입니다. 하세요. 하지만 택시비는 직접 내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 사시죠? 그 지역 혹시 안산이요? 잠시만요. 31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 아니 야 은별아 미영님과 키스하는데 31만원 출발하겠니? 이제 친구이네요. 미영님 축하드립니다. 은별이가 31만원 내고서라도 키스를 하겠다고 하니 이건 나도 저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 작가님 이것이 사랑이야. 아버지 저는요 은별아 저는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을 거예요. 미친년이 또 개소리를 하고. 저는 세컨드, 서드까지 다 해놓을 겁니다. 세컨드와 서드는 누군? 일단 세컨드 원호 아닐까요? 그럼 서드는 누구냐? 없는데? 잠깐 설레요? 시발년, 야! 뒤질래? 알았어요. 작가님 포스 줄게요 그러면. 뭐라고? 뚜리가 밀려나서. 아, 서드라서 화가 나신 거구나. 하긴 형도 남자야. 은별아 시원은 못 살지 또 형 성격에. 은별아 빚 내일 당장 갚고. 제발요 잘못했어요. 저기 쇼윈도는 해줄 수 있어. 가서 밥 갖고 와! 밥 갖고 와! 계란은 노른자 살려서 술 안으로 밥상머리 반찬 다섯 개 이상 왜 없어! 작가님이 나간 사이에 둘이서 저를 놓고 너무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기로 했니? 미영님이 미영님이 제가 졌어요. 미영님 마음이 진심인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졌다니까요. 저는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한 건데 저분 찐팬이었어요. 아 진짜? 저는 커플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양보할게요.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미영님 사실 신청자는 은별이었고 저랑 원호는 그 완화나 연애 조작단이었습니다. 당신을 은별이와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주에 나타섰던 일이죠. 우리 은별이가 아유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스스로 우결각도 잡고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놈은 트위치 파트는 언제 다니? 달 수 있습니다. 아이. 오늘 진짜 결혼 수까지 빨아먹으라니까 그런 파트도 달 수 있어. 이제 이 와나나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둘을 아니 실례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냐면 미영님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와나나 방송에서만 한해서 아, 이 두 분을 선생님분 공식 커플 그 와나나 방송 주관에 한해서 두 분을 우결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음성 편지 하나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왜요 네? 은별아 듣고 있니? 난 저기 먼 곳에서
잘 살고 있단다. 비록 31만 원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그 31만 원이 없으면 못 만나. 영원히 못 만날 것 같다. 고생했어. 계속 한 번쯤 와서요. 난 포기할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우결이었습니다. 우리 파혼한 거예요 이제? 파혼이 아니고 사별했다고 볼 수 있지. 미국 가셨는데 미국? 그거는 은별아, 어? 너를 담기엔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아 아직. 너 씨발 너 우리가 담으려다가 너무 너 씨발이라니 언어야 언어야 언어야. 아니 미영님 할 말은 하자고요. 우리 쟤 담다가 넘쳐 죽어요. 아니 언어야. 아니 아버지 너무 하잖아요 이거. 넘친다고요 이거. 지금 이 자리는 사실상 은별이가 트위치 파트너를 단 걸 축하해주러 모인 자리란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은별이에게 트위치 파트너가 된 걸 축하 한마디씩 합시다. 아 그래 은별아,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의 김은별이 있기까지 끌어준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차기 그지 새끼가. 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느새 찍소리도 못하던 새끼가 말할 때 아가리에서 트름까지 뱉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야 뒤질래? 오케이 오케이.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 고마워요. 너 씨발 피콜로니? 세컨드 워너부터. 그러면 세컨드 빨리 아구창 열어. 일단 먼저 축하하고, 형을 통해서 너를 알게 됐는데 처음엔 진짜 정신이 좀 이상했는데 알아갈수록 되게 애가 진지하고 진솔된 모습도 있고 방송에 비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원호야, 알았고. 예예. 예. 거짓말 하지 말고 해라. 존나 부럽다 씨발. 오케이 미영님. 끝입니까? 네. 끝이에요? 저는 사실 은별님은 아직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은별님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쁘다고는 생각하시죠? 아 그렇죠. 이쁘고 귀엽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머뭇거리시죠? 아니 미영님. 네네네. 얘기 들었잖아요. 일주일이면 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저 손 잡는데 1년 넘게 걸리세요. 아니, 진도는 천천히. 아니 사랑은 빠르게 진도는 천천히. 뭐 파트너 다시 이거 축하드리고. 네. 저희도 이제 사귀자고요? 31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두 분 연애를 위해 제가 31만 원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진짜요? 두 분이 진실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명님. 네. 괜찮은데? 청첩장 돌려라. 뒤지기 싫으면. 청첩장 보고 쏠 거니까. 축의금으로 낼 거니까. 청첩장 받아야 우리는 키스를 할 수 있다. 아무튼 오늘 은별이 트위치 파트너 단 걸 축하하고, 은별이는 특히 내가 알려주는 그 트위치 대하는 방법 기억하지? 안견은? 은별님 제가 밥 싸드릴게요. 그렇지. 견자이는? 다혜님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그렇지. 똑같은 거 템템버린한테도. 자 그러면 여기서 심하이 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너 축하해 진짜로. 언어야 너는 나랑 데이트해야지. 나갔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